잘 살아온 당신, 이제는 잘 놀아볼 때.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사진치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공감아이의 임종진 대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북한을 가장 많이 방문한 사진 기자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언제 처음 가셨었나요? 1998년도부터 네. 가서요. 2003년 정도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차례라면 뭐 이제 해마다 가셨나요? 거의 그때 해마다 한두 번씩 해서 한 여섯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뭐 이제 꽃제비라든가 그런 말들 북한의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이렇게 남쪽에 알려지던 때였는데요. 네. 그때 갔을 때 그거와는 다른 이제 우리들의 되게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는 되게 좀 특별하고도 그렇게 보여졌던 그런 그런 첫 경험이 좀 굉장히 좀 크다 그럴까요, 느낌이? 네. 네. 기존에 그렇죠. 생각하고 있던 북한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전해 왔나 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사실은 뭐 반공교육 세대잖아요. 또 자기들 세대가. 머리에 뿔난 그림을 그리면 상 받고 했던 그런.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사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가서 보니 이제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들 뭐 거리에서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손을 잡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그 어른들이 아빠 엄마 손을 붙잡고 가는 이런 모습들 사실은 볼 수가 없었잖아요. 반세기 이상. 근데 그런 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감동으로 왔던 거였죠. 네. 저는 사실은 그 작가님의 그 사진을 좀 보면서 좀 저도 좀 의외였거든요. 네. 굉장히 그 익숙한 그런 뭐 모습이라고 할까요? 사람들 표정도 그렇죠. 그렇고 뭐 우리가 흔히 봤던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북한에 대한 이미지랑 다르게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외람되지만 일부러 이렇게 장면을 이런 것만 좀 찍으신 건가? 아니면 사진 작가니까 이렇게 맞춰서 아니면 정말 이게 자연에 그대로 그냥 찍으신 건가? 조금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뭐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정말 다 놀라울 정도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남쪽 사회에 필요하다. 그동안 전혀 그 반대적 선상에 있는 이미지들로 우리가 북한 사람들 동포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랑 완전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얼마나 다른가가 아니라 얼마나 같은가에 그렇죠.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눈에 띄었고 더 많이 보인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진이 굉장히 자연스럽던데요. 평양에서 주로 촬영을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제 횟수가 한 6회 되다 보니까 뭐 평양을 뿐만 아니라 황해도, 뭐, 양강도, 백두산, 금강산,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녔었어요. 그러셨구나. 같은 모습들을 많이 또 볼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사진 촬영을 자유롭게 하느라 수월하셨나요?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보통 통제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네. 사실은 저는 첫회 갔을 때 바로 그들에게 이제 좀 설명을 했고, 설득도 좀 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남쪽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들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당신들의 이런 일상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편하게 사진을 찍을 테니까 놔라, 이렇게 통제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다 보고 너네들이 또 같이 같이 판단해달라 당신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신뢰들이 쌓여가면서 이렇게 사진들을 편하게 찍을 수 있었죠. 네, 편하게 찍을 수 있어서 또 편안하고 멋진 사진들이 많이 탄생한 것 같은데 사진 작가로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장면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신지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풍경들이 굉장히 좋으냐 이런 질문도 종종 받게 되는데 뭐 만약에 자연 풍경으로 놓고 본다면 북쪽을 통해서 올라간 백두산은 정말 장엄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우리들이 얼른 이게 길이 열려서 북쪽으로 정말 많이 가서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고 저는 네. 어쨌든 사람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감동을 많이 네. 받은 건. 네. 사람 풍경. 우리랑 네. 별반 다, 우리와 별반 네. 다르지 않다. 네. 일상도 우리랑 비슷하다. 감정이라든가 이런 네. 것도 표정이라든가.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그래서 그 20여 년 전에 평양의 그런 일상을 촬영한 사진들을 다 모아서 네. 전시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제도 물론 그 오프닝 네.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네. 오후에 네. 이 폭염을 뚫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성황리에 아, 마치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네. 지금 사진전 얘기 좀 잠깐 해주실까요? 예, 예. 사실 뭐 제목이 사는 거의 다 똑같디요라고 하는 말 그대로인데요. 저는 이 제목도 참 특이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우선은 사실 이 제목을 정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제 제가 하도 이런 모습들만 주로 찍으니까 안내원들이 그 아니 뭐 림 선생은 왜 그 이런 모습만 찍느냐 그래서 네. 아 이게 너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아 사는 거의 뭐 다 똑같아요 뭐 이게 이제 안내원 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예요. 아 그 북한에 있는 예.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그냥 그렇죠. 하신 거군요. 네. 아 사는 거의 다 똑같아요. 예. 제목에서도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북한의 일상이 그냥 느껴지는 예. 느낌. 그렇죠. 네. 북쪽 안내원 분들이 사실은 뭘 이런 걸 그렇게 하냐라고 질문하는 것도 자신들한테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찍어?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 평범할 수 없는 되게 특별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 와서 전달, 같이 좀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네.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인 관점들을 좀 거둘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사진들을 전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20년 동안 제대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왜 20년 동안 이거를 예. 안 하셨을까? 예. 이번에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는 저희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다 꾸며진 거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굉장히 획기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도 이루어지고 굉장히 서로 아주 가까워지는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놀라울 정도로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우리 있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일반 많은 시민분들이 뭐 어떤 이런 그 이런 이야기도 뭐 북쪽 사람들 동포들에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기운이 생겼다라고 봐요. 제가 네. SNS에 사실은 페이스북에 이게 이런 사진과 글을 하나 올렸다가 뭐 정말 천여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도 와서 반응을 해주시고 네. 너무 이렇게 좋다. 그래서 사실 이 전시를 열게 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사실은 이 제목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얼마나 다른가가 아니라 같은가에 대한 이야기 아주 평범한 삶이지만 우리들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 그것도 우리 민족이 사실은 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같이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들이라든가 네. 이런 모습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준비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네. 그 준비했을 때 그 마음처럼 그런 부분들 네. 얼마나 우리가 다르지 않고 예, 얼마나 예, 예. 같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좀 네. 전달하고 싶으셨던 네.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다녀가신 분들의 그 소감이라고 할까 그런 거 어떤가요? 아, 전시 예. 며칠 안 됐지만. 예, 며칠 안 됐고 이제 지금 열린 지 이틀 됐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39도 이렇게 되잖아요. 뚫고 이렇게도 오세요. 네. 그리고 되게 감동이고 이런 모습들을 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남겨주시고 네. 지금도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그 보고 가신 분들의 글들을 또 많이 남겨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정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교육으로 책으로 이렇게 듣고 네. 그랬던 거와 달리 사진을 보므로써 네. 색다른 또 느낌을 네. 받고 네. 아 이랬었구나 공감도 하고 참 그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게 또 사진이 갖고 있는 장점이구나 하는 네, 생각을 네, 그렇죠. 새삼 저는 네.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도 아마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네, 많이 네, 네.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사진 작가, 사진 기자로 처음에 네, 이제 했었고. 예, 했었지만 사진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또 색다른 일을 사진으로 네, 네, 네.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요. 활발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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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식으로는 사진 심리 상담사라고는 어떤 직함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사진 행위를 통해서 자기 회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낮아진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아. 것들을 이렇게 올려세울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이 사진이 굉장히 전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진 자체가 아니라 사진을 하고자 하는 행위 안에 의미가 네.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아려있는 상처와도 대면을 하고 이 사진의 특성이 대면이잖아요. 네. 대면하지 않고는 절대 찍을 수가 없거든요. 봐야 되니까. 일단. 봐야 되죠. 네, 마주해야 네. 되는 거죠. 마주해야 되죠. 네. 사실은 시골에 계신 어머님 보고 싶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명절 네. 때마다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처럼 자신의 감정이 흐르는 어떤 공간 또는 대상 또는 사람 앞에 서서 그 마주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자신의 마음, 몸, 생각들이 이런 것들 살피는 그런 일들을 네. 제가 현재 돕거나 하는 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가리고 네.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기 꺼려하고 네, 누르고 그렇죠. 그러고 사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사진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말하자면 사진으로 상처받는 마음을 치유하는 네. 것과 관련된 작업을 네. 하게 되신 거죠. 예, 예. 그 사실은 어쨌든 기자이기도 하고 사진작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주로 사람의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이렇게 사람을 사진으로 찍는 것만 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사람 자체에게 필요한 쓰임이 될 수 있는 사진이라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더 바꾸게 되고 지금은 주로 이 일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사진을 찍는 거 어떻게 예, 찍고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치유가 된다는 게 예.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좀 예, 어떤 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뭐 오늘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네.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국가폭력 고문 피해자분들과 치유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어요. 아, 5.18 특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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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조작간첩 고문 피해자 선생님들이라든지 5.18 그래서 광주민주항쟁 그렇죠. 관련해서 예.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붙잡혔거나 아주 다쳤거나 고문을 받았거나 이제 투옥되었거나 이런 그 아픈 기억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대부분 그 공간에 대한 외면과 회피의 감정들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세요. 보통 PTSD라고 하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공간과의 굉장히 조심스러운 만남. 다시 마주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라든가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그 전환시키는 네. 예, 계속 마주하고 다시 가고 다시 가서 그것에 대한 생각의 해석을 바꾸어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 마주하고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전혀 그 생각하고 그렇죠. 싶지 않을 텐데 그 예. 자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사진을 자꾸 보게 하면서? 이제 사진을 선생님들이 찍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주하시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찍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사진을 통해서 가까이 하시는 건데 네. 그래서 한 텀에 한 기수가 2년 걸려요. 이런 분들은. 아, 오래 걸리시죠. 예, 제가 이제 쉽지 않겠죠. 그게 극복하는 오래 게. 오래 걸리죠. 네. 그런데 대신 되게 큰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마음의 회복 이런 부분들은 또 충분히 또 이루어지고 있죠. 아, 그럼 2년 가까이 그런 이제 활동을 통해서 예. 그 상처를 치유 받게 되면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나요? 예, 경험상 보셨을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뭐 5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매주 광주를 가면서 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형태의 마음의 그 응어리들이 네. 이렇게 약간 뒤틀려진 상태로 굉장히 아프게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말씀드릴까요? 네. 그렇게들 있으세요? 그럼 포기하게 되겠죠. 많죠. 네. 사실은 이런 말씀 참 방송에서 애매하지만. 자살 시도도 많이 하시고 네. 자살률도 굉장히 높으세요. 이런 네. 분들은. 네. 그런데 그런 가장 그것의 본질적인 그 마음의 어려움의 공간이나 대상 자체를 당당하게 맞서시는 감정을 느껴가시게 되거든요. 이게 몇 번씩 마주하시게 되면서 또 제가 상담을 옆에서 계속 해드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안에서 힘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쭉쭉. 그래서. 그런 오르는 마음을 통해서 이제 그 공간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자존감도 좀 회복을 하게 회복이 되고. 되죠. 네. 내가 이거를 눌러서 이겨내었구나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핵심은 가령 제가 상담을 하고 있지만 상담자의 그 지도와 이런 뭐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오래 걸리는 것이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그 임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바뀌는 변화를 네. 보면서 어떤 게 가장 먼저 이렇게 와 닿으시나요?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들. 우선은 저는 그분들과 뭐 지금도 요즘 뵙고 있지만 네. 그 마음의 변화를 계속 느끼잖아요. 네. 처음에 정말 힘들고 처음엔 저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시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 이렇게 보기도 하시고 그런 네. 시간들을 가지면서 점점 더 그 어떤 그 마음의 변화 그다음에 제가 꼭 그런 것만 공포와의 대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유희적 그 대상과의 아. 마주함도 같은 비중으로 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교차된
어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시다가 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되어지니까 네. 되게 좀 깊어져요, 사이가. 네.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또 찾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주는 어떤 감동들이 있죠. 행복함도 네. 있고 네. 내가 이 일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네. 있죠. 처음에 이제 용기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예. 기다리는 시간도 좀 네, 필요하고 필요하죠. 또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예.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 그게 그렇죠. 치유가 되는 과정 굉장히 예. 보람 있으시겠어요. 예, 기쁘게 이제 생각하고 있죠. 네. 그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런 사진 이외에 또 왜 SNS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사진들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예. 뭐 풍경이라든가 여행 사진, 예. 뭐 음식, 뭐 동물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거 그냥 찾아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또 위안을 받는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찍으면 예. 더 훨씬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권해드려요. 네. 이제 스마트폰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다. 자신의 네. 감정을 표현해내는.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음식 사진도 찍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니까. 네.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대상들 앞에 우리는 보통 그걸 찍어서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또 본능적으로 있기도 하죠. 그래서 네. 저는 바로 그런 면들을 활용해서 꼭 이런 뭐 5.18과 같은 큰 어떤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또 실제 실현해보고 구현해보는 그런 재미, 의미 이런 것들을 찾는 방식으로 굉장히 권하죠. 네. 네. 우리 이제 임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사진 뭐 기자로서 북한에서 촬영하고 또 전시회도 하시고 또 치유 전문가로 활동하시지만 그 맥락이 다 그 사람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네, 다 똑같다. 네, 네.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네. 또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저도 좀 느껴서 네. 아, 사진이 주는 그 치유 효과가 굉장하구나. 네. 참 좋은 거다. 네. 요즘에 이렇게 힐링한다 그러고 상처 네. 치유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지만 네. 다른 방법들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사진을 이렇게 찍음으로써 네. 그게 가능하다는 것도 저도 새삼 알았어요. 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방송 듣는 분 가운데도 아우, 나도 한번 사진 찍어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 찍는 법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사진을 네. 즐기는 법에 네. 대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또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Last Good Night의 Pictures of You.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오늘 사진치유 전문 예비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공감아이의 임종진 대표와 함께 사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 평양에서 촬영한 사진 이야기 또 지금 전시되고 있는 사진전 이야기 또 사진으로 치유받는 이야기 이렇게 나눴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고 계세요. 사진 그러면 어떻게 찍는 게 잘 찍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휴대폰 다 있으니까 정말 사진 찍고 네. 바로 또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진 작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 수준급의 사진들이 참 많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대로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분들도 또 계세요. 네, 그렇죠. 휴대전화로 찍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잘 똑같은 네. 그 음식을 찍더라도 식당에서 네. 참 맛있게 잘 찍은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은 이거 뭘 찍은 거야? 뭐 네, 이렇게 네.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마침 1410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용 카메라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평소에도 이것저것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비슷한 사진만 나와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남들보다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요즘 스마트폰은 정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네. 노출 조정하는 거, 줌잉하는 거 뭐 다 되는데 사실은 그 만약에 이런 기능을 좀 익히는 게 필요하셨다고 한다면 그걸 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다양하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오히려 꼭 권해보고 싶은 것은 내가 몸을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어 하고 찍는 사진은 절대 오랫동안 마음에 들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게 괜찮다 싶으면 일어서 보기도 하고 또는 앉아서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고 좀 다른 어떤 높이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네. 이것이 어떻게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앵글이나 프레임이 나오지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찍어보는 시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귀찮은 것 같지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네. 농담삼이지만 뭐 운동도 되고요. 운동도 되고요. 네. 네. 저는 사진이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이루어진 그 예술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어요. 아, 눈으로만 이렇게 그렇죠. 셔터만 돌리면서 하는 게 네, 아니고 네, 네, 일반 디지털 네. 카메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휴대폰으로도 많이 충분히. 움직이면서 이쪽 네. 방향 가보고 저쪽 방향 네. 가보고 가장 적절한 접점의 순간을 자기가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찍어봐야 되나 봐요. 네. 많이 찍기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7662님께서 남는 건 결국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 가족이 더 늙기 전에 좋은 모습들을 사진으로 많이 남기고 싶은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인물 네. 사진 잘 찍는 방법이 궁금해요 하셨어요. 예, 아마 또 부모님에 대한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꼭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늙기 전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이 사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에 네.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사실은 오늘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런 맛만 가지고 찍다 보면은 예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사진을 보면 아 이때만 좋았어 이렇게 자꾸도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지금을 지금의 자기와 같이도 나이 들어가는 우리 부모님과 이런 것을 지금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걸 또 존중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진도 사실 잘 찍는 방법이 아니라. 네. 함께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순간의 경험이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 명절 때만 가서 그냥 보게 되면 간 김에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보다는 일부러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네.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되게 좋아하시죠. 사실 네. 아주 그런 거에서부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그렇죠. 내 눈을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예. 따라서 사진이 그렇죠. 작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 듣다 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많이 몸을 움직여서 네. 많이 움직여서 많이 많이 찍어봐라. 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 작가님 지금 하시는 일도 참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진전 전시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마음에 또 공감도 얻고 네. 또 치유가 되는 부분은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네.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은 계획과 목표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저는 그냥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나 경험들을 거치면서 사람이 우선인 사진 이런 어떤 저의 뭐 나름의 철학이라면 철학이랄까 아니면 방향이면 방향이랄까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지치유 작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북한 사진전도 우리들의 알매 시간이 남북사에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인 거고 네. 그래서 사람이 우선인 사진이라는 어떤 형식들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의 뭐 기획들 또 사실은 이번 북한 사진전 같은 게 치르면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네. 못다 한 말 다시 이어보고 싶고 네. 평양에서 사진전도 해보고 싶고 네. 그런 어떤 기회들을 실제적으로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생각하신 바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또 더 멋진 사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감아이의 임종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끝곡 띄울 차례가 아우 이렇게 빨리 다가왔어요. 오늘 끝곡은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입니다. 노래 듣고요. 저는 또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옵니다. 김명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